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나? 야, 그 정도는 알지. 핀란드 아닌가? 이번에 행복지수 1등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좀 필리핀이랑 비슷하고. 오, 그러면 왜 핀란드가 1등 했는지 알아? 그게 뭐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 점수를 쫙 내서 그거 다 합쳐서 내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적표에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점수 합산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 뉴스 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와, 이상하네. 그럼 뭔데? 그냥 그 나라 국민들한테 지금 right now 얼마나 행복하냐, 그 인생 평가해봐라 이렇게 물어서 최고면 10점, 최악이면 0점, 그 점수를 가지고 그 나라 인구 분포에 맞게 평균 내에서 나온 거다. 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나온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설문조사해서 나온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6개 항목 얘기는 왜 나오는데? 그거는 그 나라의 행복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름 분석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다. 이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는데 대체 뭐 때문일까? 이유를 찾아내려고 만든 거지.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대답해서 행복지수 1위가 된 거지. 거기가 이제 6개 항목 점수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 항목은 그냥 분석 틀이고. 그렇지, 정확하다. 핀란드는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프간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뭐 한 상위 3분의 1쯤 되는 거고. 아, 신기하네. 내가 핀란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핀란드랑 우리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나? 지금 행복지수 얘기 말고. 글쎄, 뭔데? 내가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진짜 재밌는 걸 봤거든? 말하자면 대인배 나라 핀란드, 쫄보 나라 한국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핀란드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 지금 한국 비하하나? 아니다, 이게 공식 자료다. 봐봐, 이게 2016년에 조사한 건데 범죄 피해 경험이랑 불안감 비교한 거거든?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실제로 니나 가족이 강도나 신체적 위협을 받은 적이 있나, 이게 범죄 피해 경험이야. 그리고 밤에 집 근처 혼자 걸으면 안전하나, 이렇게 느끼는 게 불안감이거든? 니는 어떠노? 경험 있나? 혹시 불안하나? 나는 뭐 그런 경험은 없지. 그런 거 당해본 일은 없는데. 그리고 불안한가? 안전한가? 뒤에 뭐 누가 따라오면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난 네가 더 무섭다. 하여간 핀란드는 피해 경험이 엄청 높아. 26.7%거든? 와,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근데 불안감은 또 엄청 낮다. 6.8%밖에 안 된다. 뭐지? 걔들은 왜 그러지? 대인배인가 진짜? 반면에 한국은 피해 경험은 뭐 세계에서 제일 낮아, 거의 1.5%밖에 안 돼. 그치, 우리 치안 좋지. 근데 불안감은 23.1%다. 뭐 이제 러시아 동유럽 사람 불안감이랑 비슷하다. 이거 거의 미쳤네. 왜지?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잘 사는데 행복감은 엄청 떨어지지, 안전한데 불안감은 또 엄청 높지. 핀란드는 느긋하고 한국은 좀 예민해서 그런 건가? 그리고 자세히 보면 더 이상하다. 왜 또? 뭐가? 니는 여자랑 남자, 어르신이랑 젊은이 둘 중에 누가 불안감이 더 높을 것 같노? 아무래도 여자랑 노인? 아니겠나? 신체적으로 약하면 더 불안하지. 그치, 네 말이 맞다. 남자 불안감은 여자에 비하면 엄청 낮다. 보통 한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지. 근데 한국은 절반 정도니까 한국의 남자들 불안감이 꽤 높은 편인 거지. 여자만 따지면 독일, 프랑스가 더 높아. 그게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왜 그러지? 아, 뭐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 건가? 그리고 이건 더 이상한데, 네 말대로 어르신이 젊은이보다 대체로 불안감이 더 높거든? 근데 한국만 젊은이가 어르신보다 훨씬 높다. 거의 유일하게. 이건 또 왜 그런 거? 이게 젊은이들이 어르신보다 뭐 인터넷이랑 SNS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범죄기사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좀 사회적 신뢰 이런 게 다른 나라보다 낮아. 그래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치, 젊은 애들 SNS 엄청 하지.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좀 못 믿잖아,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독일이 사회적 신뢰가 되게 높은 나라거든? 근데 거기도 불안감이 높아. 그리고 우리 SNS 엄청 많이 하는 줄 알잖아. 보면 SNS에 시간 쓰는 순위를 보면 거의 세계 최하위권이다. 아, 진짜? 우리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시간을 상대적으로 덜 써서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 뭐 이런 게 다 있노 하다가 이거를 수학으로 푼 사람 봤거든? 수학이라고? 심리학이 아니고? 수학이 뭐 이런 데도 쓰이나? 봐봐래, 여기 사람이 한 명 있어. 얘가 불안감이 전혀 없으면 0이라고 쳐. 근데 얘가 범죄를 겪거나 보거나 하면 불안감이 1이 돼. 그 1이 최고 수치야. 그리고 얘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불안감이 전혀 없대. 대신에 자기는 불안감이 약간 낮아지겠지, 그 사람이 달래줄 테니까.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이 점점 사라지겠지. 보통 1년 지나면 절반쯤 줄어든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범죄와 불안감으로 수식을 만든다고. 그래, 이게 네이처에도 실리고 믿을 만한 논문이다. 네 말은 범죄 당하면 불안감이 제일 커지고, 그게 사람을 만나면 전염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고. 그치, 그게 전제다. 거기에 집단을 나눠. 쉽게 말하면 뭐 서울 무슨 무슨 동, 뭐 경기도,
아니면 뭐 충청도 어디 뭐 무슨 동 이렇게 나눠 집단을. 그 집단 안에서는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겠지, 가까우니까. 근데 이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잘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불안감이 전염이 많이 되냐 아니냐가 정해지겠지. 어 그래 그렇겠네. 지역 안에서 생긴 일은 얘기가 엄청 빨리 도니까. 어 거기에 범죄가 이게 다 집단마다 똑같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 어디는 많이 발생하고 어디는 적게 발생하겠지. 어느 집단에서만 특히 많이 일어나면 그 범죄 집중도가 높은 거라고 하고, 모든 집단이 뭐 비슷하게 일어나면 범죄 집중도가 낮은 거겠지. 아 그래서 범죄 편차가 엄청 크거나 작거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거겠네. 그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 그 결과가 뭐냐면, 똑같은 범죄 건수라고 쳐도 범죄가 어느 집단에 집중되는 구조다 그러면 전체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떨어져. 아 그러니까 범죄가 어디 한 군데만 집중되면 그 불안감이 그 집단 안에 갇혀 있는 거네. 어 근데 문제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엄청 많다 그러면 불안감이 확 올라간다. 아 그 불안감이 쫙 퍼진다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어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범죄가 여러 지역에 골고루 일어나잖아? 그러면 다들 조금씩 조금씩 불안해지겠지. 한 지역에 많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불안감이 갇혀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불안감이 더 올라가. 그런데 범죄가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그 사회가 집단 간의 교류가 많아가지고 불안감이 막 섞이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불안감이 확 올라간다 이거지. 그래. 근데 그게 우리나라 불안감이랑 무슨 상관인데? 내 생각에는 이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는 범죄 집중도가 높은 데다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 불안감이 훨씬 높은 거지, 다른 나라보다. 좁은 땅덩어리에 같은 민족이 막 북적북적 살다 보니까 불안감이 잘 퍼지는 거지. 딴 사람들 일에 관심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Now, as I said in the beginning, I don't think fear is necessarily bad. That means that if you see something suspicious, you will report it or you will act on it because you are afraid, because you are awake and you're expecting something to happen. If this fear of crime is just to the level of awareness, then actually it's a healthy sort of feeling. So much that in many cities, they actually encourage this fear of crime. They keep telling you, hey, careful with your wallet, or if you see something suspicious, call 911. 뭐 그럴듯하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젊은 애들이 어르신보다 더 불안한 건 뭔데? 아, 그거는 또 이런 설명이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알지? 어. 조두순 사건, 뭐 오원춘 사건, 강남역 살인 사건, 이런 거 전부 어리거나 젊은 여자가 당했단 말이지. 그게 또 거의 전국적으로 들썩들썩 하는 사건이었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집단의 기억이 우리나라는 유독 오래 가는 거지. Also, I mean, there the role of media, for instance, TV or Netflix series or whatever you consume, they might give you a distorted scenario of what is going on in the streets, right? First, just imagine Netflix series that they show you very violent streets in some city, then you get the impression that you need to be afraid of streets in this city. Even if that is not even close to reality, even if the streets are completely safe. 어, 그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해소가 안 되나? 그게 아마 이제 우리나라 경찰 신뢰도가 좀 낮잖아. 낯선 사람도 잘 못 믿는 나라고. 그치. 지금은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더 심해졌지. 사람들은 전부 다 쪼개져가지고 뭐 혼자 살아남겠다고 바둥거리는 것 같고, 뭐 어디 기댈 데는 없고. 그래, 가장 믿어야 할 곳이 우리한테 힘을 못 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민감하고 꼼꼼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일사불란하고 이게 좀 신속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보다 상당히 빠르잖아요, 뭐든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행복을 느끼고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네 혹시 우리 국민이 경찰보다 더 못 믿는 데가 어딘지 아나? 글쎄, 어딘데? 언론이랑 정치다. 아,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우울하네. 힘내자.